차 타는 한의사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의사 한준우입니다. 날씨가 너무 좋아가지고 바이크도 잠깐 탈 겸 맛있는 점심 식사도 할 겸 해서 이렇게 바이크를 타고 나왔습니다. 목적지는 성북동에 있는 돈가스집이고요. 성북동에 돈가스집이 성업주민 돈가스집이 세 군데가 있는데 그중에 제가 제일 선호하는 식당에 오늘 가려고 합니다. 식사 후에 팔각정에 가서 잠깐 풍경도 보고 이렇게 하고 오면 딱 점심시간 1시간 1시간 반이 소요가 됩니다. 즐거움 중에 하나죠. 어차피 먹는 점심 어떻게 즐겁게 먹느냐죠.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가지고 헬멧을 오픈페이스를 착용하고 나오려고 했는데 오디오가 오픈페이스가 상당히 불리합니다. 후시 녹음을 해야 하는 경우가 왕왕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양질의 오디오를 제공하기 위해서 시스템 헬멧을 착용하고 나왔습니다. 지금 윈드실드도 못 열고 있습니다. 같이 하는 친구가 이거 실드 열었을 때 음질이 좋지 못하다 이런 또 의견을 줬기 때문에 약간 비틀했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 거의 모든 바이크에 뱅킹 센서라는 게 있습니다. 바이크가 커브를 돌 때는 바이크를 기울이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기울일 때 이것보다 더 기울이면 차체가 바닥에 닿을 수 있어 라고 경고를 주는 것이 바로 뱅킹 센서입니다. 발을 올려놓는 풋패그 밑에 쇠막대가 달려있어요. 쇠막대가 바닥에 드르륵 하고 닿으면 움찔하게 됩니다. 이거 아주 익숙하게 긁고 다니는 분들도 계세요. 의뢰이 닿겠거니 하고 쫘르륵 쫘르륵 긁고 다니시는 분들도 계신데 저는 익숙치 않아가지고 이게 닿을 때마다 움찔움찔 해가지고 상당히 저 혼자 놀랍니다. 그렇다고요. 뱅킹 센서라는 게 있다는 거, 전자식이 아니라는 거 도움이 됩니다. 놀래서 그렇지. 성북동 오면 안 돼. 어우, 못 보셨나? 여러분, 직진 차량이 우선이라는 거 조금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렇게 앞차 따라서 같이 우회전하는 거, 같이 좌회전하는 거 상당히 위험합니다. 저기 이제 금왕 돈가스가 보이죠? 예전에 저희가 구관이고요. 지금은 확장을 해서 앞에 주차장이 따로 또 마련되어 있습니다. 돈가스를 먹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먹는 시간 10분이 채 안 걸린 것 같죠. 이제 식사를 마치고 팔각정을 한 바퀴 돌아서 다시 복귀를 할 예정입니다.
본격 북악 스카이웨이죠. 이렇게 경치 좋고 차량 통행 적고 이런 도로가 얼마 없습니다. 점심시간에 이곳을 이렇게 올 수 있는 것도 큰 행운이죠. 계운산길도 상당히 급거무가 많은 구간이 주의를 요합니다. 특히 여기는 교통량이 스카이웨이보다 훨씬 적은 편이에요. 과속할 염려가 있다 그러면 안 됩니다. 고려대학교 어린이집이 있고 화정체육관이 있었고 학교 후문이 쪽으로 기숙사랑 또 연결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행자도 많고 어린아이들도 다닐 수 있기 때문에 이 길은 절대 서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이제 복귀 지점에 거의 다 도착을 했고요. 더워서 세수를 좀 하고 땀 좀 닦고 이도 좀 닦고 이렇게 해서 준비를 해야겠습니다.